저녁 뭐 예를 들어서 건물 뭐 1박 2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?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분한테 이제 저 외래를 와서 저하고 해서 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면 날짜를 잡거든요. 네. 날짜를 잡으면 그날 8시까지 병원에 오시라고. 저녁에. 네, 8시까지 오셔서 이제 설문지 작성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한 10시 정도에 주무시고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시면 제가 한 7시 반에 8시 가서 설명드리죠. 결과가 이렇습니다. 저는 이제 수면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 수면 내시경 바로 그날로. 아, 지금 남편 같은 경우 지금 비염도 심하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누가 병원을 안 가려고 비염 치료를 먼저 하고 이제 수면을 같이 아니면 검사하면서 다 같이 치료가 되는 건가요?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코 막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코를 먼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해서 코가 뚫리게 해서 숨을 잘 쉬게 한 다음에 그런 경우 그것만 해도 수면이 좋아지는 경우가 15% 정도 됩니다. 그런 환자분들은 코를 풀고 정과 보고 그래도 코골이가 있다. 그럼 그때 검사하셔도 됩니다.